네, 안녕하세요. 가온 카라반입니다. 오늘은 펜트 비앙코 액티브 390FHS 모델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네, 이 차량을 살펴보시기 전에 먼저 상세 스펙부터 먼저 확인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펜트 비앙코 액티브 390FHS 모델은 주침 인원은 3명이고 전장은 실외 2050, 실내 4930, 차폭은 2320, 차고는 2630이 되겠습니다. 실외를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걸 보시게 되면 이제 아이코 커플러, 그리고 사이드 손잡이, 사이드 브레이크, 그 다음에 아이코 텀잭, 이렇게 앞쪽에는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 앞쪽에 가스통이 두 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절체기가 있고 이 오른쪽에도 보시게 되면 공간이 어느 정도 있지요. 가스를 담고 그리고 좌우측에도 어느 정도의 물건은 담을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 다음 측면을 한번 볼게요. 네, 카라반 측면을 보시면 이게 큰 창문이 하나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 밑에는 이제 짐을 넣을 수 있는 서비스 도어, 그 밑에 보니까 고화중 트리거가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그 다음 이쪽에도 창이 하나 크게 있고, 그 다음에 트루마 홈비 히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트루마 가스 배출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물 표시가 두 개가 있는데 두 개를 한번 열어볼게요. 이쪽은 청수통 직접 넣을 수 있는 청수 주입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물을 여기 연결해서 물을 바로 넣을 수 있는 직수 커넥터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 뒤쪽을 한번 보실게요. 크롬으로 도금이 되어 있네요. 그렇고 이쪽도 크롬으로 되어 있고 대동등이 있는 곳에도 다 크롬으로 장식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전기 표시가 있는 거로 봐서는 인입선을 넣을 수 있는 인입선 콘센트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오물통을 뺄 수 있는 오물통 카세트가. 네, 이제 펜트 내부로 들어가서 한번 내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문을 열고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갈게요. 자, 들어오는 순간 바로 주방이 바로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는 도메틱 3웨이 대형 냉장고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 도메틱 냉장고는 양문형입니다. 네, 이쪽에서 문을 열어도 열리고요. 반대쪽에서 문을 열어도 열립니다. 보통 주방에서 이제 요리를 막 하고 계시다가 이렇게 해서 문을 열겠죠. 근데 외부에서 이제 비비큐 같은 걸 하시다가 뭐가 필요하다 싶으실 때는 문을 열고 이렇게 열어서 물건을 꺼내시면 되겠습니다. 대형 냉장고이다 보니까 굉장히 널널해요. 넣을 수 있는 공간도 많고 이 위쪽은 이제 냉동고입니다. 냉동고. 네, 냉동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냉동고도 양문이네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에서도 열 수 있게끔 양문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방 쪽을 살펴보면 이제 좌측에도 수납 공간이 있고요. 이쪽에는 개별로 이렇게 벌스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네, 굉장히 널널한 공간을 볼 수가 있어요. 보통 주방에는 무거운 용기들을 많이 넣기 때문에 좀 크고, 그리고 벌스들도 개별로 하나하나씩 달려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수전이 이렇게 있고 싱크볼과 가스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청소하기엔 되게 편할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구조인 것 같아요. 이 버튼 있죠? 이거는 스위 게이지. 이거는 이제 스위치가 있고 여기는 이제 220 콘센트가 따로 달려 있네요. 그다음에 이게 소파. 소파는 되게 아기자기하게 귀엽게 돼 있네요. 네, 팔걸이도 있고 네, 되게 귀엽습니다. 네, 위쪽도 한번 볼게요. 이쪽에 밑에 마찬가지로 이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책이나 휴지 아니면은 뭐 케이블, C타입 케이블이나 뭐 라이트닝 케이블 같은 거를 간단히 넣을 수 있는 공간 세팅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 상부장도 한번 보실게요. 자, 안쪽이 굉장히 넓네요. 네, 이쪽 공간도 있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네, 불이 이렇게 간접등으로 들어오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도 꽤 널찍한 공간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이제 안테나 단자가 있는 걸로 보아서는 220 콘센트도 있고 이쪽에 TV가 설치되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 하단에도 이제 가벼운 물건들을 놓을 수 있게끔 이게 세팅이 되어 있는 모습이 있고요. 그다음에 옆쪽에 자 옷이나 이불 같은 것을 보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층층이 나눠놔서 세팅을 해놓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얘도 침대 변환식입니다. 성인 한 분 정도는 충분히 주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쪽은 침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 책이나 애기들 장난감 같은 거 놓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렇게 등도 껐다 켰다 할 수 있게 스위치도 달려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외부 서비스 도어에서 이제 가장 무거운 짐을 넣고 꺼낼 때 보통 침대 밑쪽에 공간을 활용해서 외부 서비스 도어를 설치를 해놓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한번 이 부분을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굉장히 크게 열립니다. 네, 이쪽에는 이제 청소통이 설치가 되어 있고 네, 굉장히 넓습니다. 이 거울 안쪽에 보시면 안쪽에는 위쪽에는 수건, 아래쪽에는 세면도구 같은 걸 놓으시면 되겠죠. 하단에도 이렇게 개별 걸쇠로 이렇게 세팅이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수납 공간이 굉장히 널널해요. 그리고 안쪽에도 한번 볼게요. 이건 샤워실인 것 같은데, 와, 샤워실도 굉장히 넓습니다. 위쪽에 LED 세팅이 되어 있고, 샤워기, 창문이 있고요. 저기 물이 빠지는 배수구 그리고 변기통 안쪽에도 조그만 걸쇠를 설치를 해놔서 이런 식으로 물건이 젖지 않도록 수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펜트 비앙코 액티브 390 FHS 모델의 신차 리뷰를 한번 진행해 보았는데요. 이 펜트에 대한 문의는 가온카라반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